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과자는 압수해요. 병원 화생은 섭취 금지랍니다. 오, 잠시만요. What? 저 너무 이상해요. 오 마이 갓. 정말요? 어서 가세요. 누구를 데려온 거야? 더 이상 침대 없어요. 잠시만, 저 사람은 나의 남동생이야. 오, 정말 이상해. 목숨을 잃을 뻔했어. 안녕, 낸시. 장난이야. 이건 과자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었어. 우와, 굉장해. 너희 참 충분하구나. 병원 전체에 식량을 공급할 수도 있겠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매라니까 우린. 랄랄라. 잠시만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뭔가요? 사탕? 자, 과자는 금지예요. 오, 안 돼.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주고 갔어. 누구도 나에게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간호사가 되어보자. 그럼 과자를 넣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안녕 이쁘니. 난 너의 동료야. 기억 안 나? 우린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어. 교대를 하러 왔어. 이제 쉬어봐. 자, 여기 새로운 고객이 있네. 자, 잠시만요. 표지판 보이시나요? 과자는 금지예요. 포기하고 저에게 주세요. 올바른 결정이야. 정말 멋진걸. 아무도 보기 전에 어서 가져가자. 안녕 누나. 선물을 가져왔어. 여기 과자 상자야. 먹고 싶지? 등록할 때 가져왔지. 여기 감자칩도 있어. 굉장히 맛있어. 아하, 친구들 여기서 뭐하니? 내가 널 찾았지. 너에게 사탕을 다 부숴줄 거야. 오, 안 돼. 나 어디로 가야 해? 아가씨, 상자를 잡아주세요. 먹지 말고 꽉 잡아요. 도움이 필요해. 나 너무 머리가 아픈걸. 잠시만요, 아가씨. 빨리 과자를 건네주세요. 아야, 모든 걸 조용히 할 수 없겠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전 의사 테드예요. 잊지 않으셨죠? 난 침착하게 이쪽으로 가볼까?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너무 아팠어요. 당연하죠. 제가 구급 상자에서 무엇을 찾아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저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거 알약 맞나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달콤한 약은 처음 먹어보는데. 이건 스키틀즈잖아요. 오, 달려. 저 잠깐만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약이 아니라 사탕을 준 걸 상상해봐. 잠시만요. 표지판을 보세요. 여기 과자는 금지예요. 아, 그렇다면 들어가세요. 오, 저 가도 될까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갈게요. 과자는 없어요. 이제 가도 되죠? 이게 뭐야? 스키틀즈 경로? 잠깐, 휠체어를 탄 사람이야. 왜 이렇게 뭔가 떨어지나요? 아하, 역시 사탕의 흔적이군요. 과자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답니다. 두 발로 걷는 게 훨씬 빠르구나. 자, 감자칩도 주세요. 오, 모두들 안녕. 자, 퇴원하시는 거세요. 엄청나군요. 조심히 가세요. 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자전거? 오 마이 갓. 살아 계신가요? 아유, 병실로 돌아가셔야겠어요. 아유, 불쌍해. 또 뭐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 술탄이세요? 오신다는 거 들었어요. 깃털로 장미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네, 저는 아내를 만나러 왔어요.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내가 누구냐고? 난 바로 너의 동생이야. 술탄처럼 보이지? 돈은 많지 않지만 과자는 있지. 너에게 줄게. 먹어보고 싶어? 당연하지. 정말 굉장하지? 맛있는 젤리야. 잠시만요.
과자는 금지예요. 네, 괴로우시겠지만 압수입니다. 저기요? 뭐? 압수? 어떡하지? 끔찍해. 방금 스키틀즈 새 패키지를 열었단 말이야. 그렇지. 간호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걸 숨겨야겠어. 아주 간단해. 나에게 필요한 건 빈 프링글스 봉지와 가짜 손뿐이야. 연결하고 붕대를 감고 안에 사탕을 부어줘. 훌륭하지? 직접 생각해냈어. 이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손이 아프세요? 어, 너무 아파. 어, 죄송해요. 이제 의사에게 가보세요. 낸시, 됐어. 나 팔이 부러졌어. 내 남동생 너무 불쌍해. 하지만 이건 장난이었어. 어, 이럴 수가. 아니야, 팔이 부서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사탕이 있어. 이건 가짜야.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어, 굉장한걸? 너무 고마워. 얘들아, 지리 과목에서는 특히 집중을 해야 해. 당연하죠, 저희는 집중하고 있어요. 아, 낸시, 이 섬 이름이 너무 웃겨. 이게 웃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듣는 건 이제 지쳐. 맛있는 젤리 눈알이나 먹어야겠어. 역시. 정말 맛있는 거야. 어제 갑자기 이걸 떠올렸단다. 앉아서 지구본을 돌리며 젤리 누나를 먹고 있었는데 지구본이 열린다는 걸 깨달았지. 그렇다면 그 안에 맛있는 누나를 통째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어때? 굉장하지? 하지만 오늘 너만 굉장한 게 아니야. 나에게도 먹을 게 있어. 이런 일반 카드 튜브 같아? 그럴 순 없지. 이건 진짜 감자칩 상자거든. 내가 어떤 트릭을 생각해냈는지 알아? 어제 지리학을 공부하면서 감자칩을 먹고 있었어. 우연히 카드를 감자칩 상자에 넣기 시작했단다. 왜냐하면 카드의 튜브와 감자칩의 튜브가 너무 유사했거든. 너무 비슷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랐지. 이렇게 Wednesday! 우린 정말 최고야. 얘들아, 그만 얘기하고 칠판을 봐야지. 우린 참 멋져. 자, 음식은 어디 있니? 인정하렴. 무언가 있다는 걸 다 안단다. 절대 못 찾으실걸요? 뭐? 아니에요. 그래, 그럼 수업이 시작됐어. 이제 두 개 고를 그릴 거야. 시작해볼까? 펜스테이, 이거 좀 봐. 너 이런 파란 물감 본 적 있어? 이건 먹을 수 있어. 정말 굉장하지? 먹을 수 있는 물감? 사실은 말이야, 그냥 낮에 그림을 그리면서 맛있는 튜브 사탕을 먹고 있었어. 하지만 내 즐거움은 길지 않았지. 왜냐하면 갑자기 튜브 사탕을 물감이랑 헷갈렸지 뭐야. 그래서 물감을 먹고 말았어. 너무 이상한 맛이었어. 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고 난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거랑 이거랑. 사탕을 물감 튜브에 넣어보기로 했지. 난 일반 주사기로 만들었단다. 그리고 모든 과자를 부어버렸어. 이제 수업 시간에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자, 혼자 이걸 만들었단다. 너무 맛있어. 뭐 그래? 나도 맛있는 게 있어. 얼마나 많은 쿠키가 있는지 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쿠키를 즐기고 있었는데 신이 실수로 페인트를 오레오 위에 떨어뜨려버린 거야. 그래서 물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지. 난 페인트를 꺼내고 그 자리에 오레오를 넣었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 아마 굉장하지? 맞아. 너희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왜 아무것도 안 그린 거야? 알았어요. 지금 그리고 있어요. Wednesday? 네, 저도 그리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니? 물감이 아니잖아. 사탕이네.
이것도 냄새가 나잖아. 압수야. 재미난 수학 수업에 온 걸 환영한단다. 웬스테이 이거 좀 봐. 이거 일반적인 계산기처럼 보여?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지. 이건 버튼이 아니라 스키틀즈야. 내가 좋아하는 스키틀즈 사탕을 이용했어. 이 생각은 숙제를 하면서 떠올랐어. 수학만 하고 있진 않았거든. 동시에 스키틀즈를 먹고 있었지. 그 두 개가 계산기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마침 버튼에 과자가 딱 맞다는 걸 깨달아버렸어. 너무 맛있어. 나도 수학 시간에 마시멜로 맛보기로 했어. 공책에 부적절한 문구를 지우려고 지우개가 급히 필요했어. 근데 실수로 지우개와 마시멜로를 헷갈렸지 뭐야. 그때 난 그것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지. 그래서 지우개 대신 마시멜로를 넣었어. 자, 이거 좀 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야. 아주 감쪽같지? 너 참 대단하구나. 무슨 소란이야? 너희들 날 방해하지 마렴. 이제 예시를 들려줄게. 휴, 통과했어. 얘들아, 생물학 시간이야. 박쥐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렴. 애니, 이거 좀 봐. 나에게 박쥐가 있어. 하지만 선생님의 그림보다 맛있을 거야, 분명. 정말 멋져.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 난 이 구미를 먹고 있었고 내 머리에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즉시 이걸 바꾸기로 했어. 특수 식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구미 머리펜에 붙여버렸어. 여전히 아이디어가 자랑스러워. 예쁘게 됐어. 그리고 독특하지. 그리고 이렇게. 이거 좀 봐. 그냥 학용품 같지? 하지만 이건 예쁘고 맛있는 독특한 연필이야. 나도 좋아해. 난 침대에 누워서 개인 일기를 메모하고 있었어. 당연히 과자 없이는 할 수 없어서 피지를 먹었어. 그리고 펜에 반짝이는 걸 보았지.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반짝이 대신 맛있는 피지를 펜에 채우기로 했어. 매우 굉장하지? 자, 널 뭐 하는 거니? 또 맛있는 걸 먹고 있었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번엔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어. 아마 뭐 괜찮네. 그거 못 찾으셨어. 나 너무 지쳐. 엔, 자지 마. 알겠어. 졸지 않기 위해 커피를 조금 마셔야겠다. 스타벅스 커피를 가져와서 절대 졸지 않을 거야. 이럴 수가. 어떻게 위장한 거야? 이거 음료잖아. 완전 쉬워.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생각났어.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열린 병은 배낭에 못 넣는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연필꽂이에 커피를 숨기면 어떨까? 분명 선생님이 찾지 못할 거야. 너무 멋져. 이번에 나도 무언가 마실 거야. 빨대도 있어. 어디로 이어지나? 내 가방으로지. 너무 멋져. 나도 무언가 생각해냈어. 아침에 콜라를 위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가방을 싸는 동안 콜라병의 크기가 딱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수업에 콜라를 가져가기로 했지. 난 튜브를 가릴 필요만 있었어. 이렇게 하면 감쪽같기 때문에 분명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 봐, 완전 완벽하잖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웬스데이, 나도 먹어보고 싶어. 내가 이걸 줄게. 그러자. 나 멋진 셀카드를 찍었어. 뭐라고? 귀찮게 하지 마. 알겠어.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있지. 뭐, 굉장하구나. 때마침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해서 나는 이걸 깨달았지. 내가 구미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마침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왜 이걸 붙여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 자, 맛있는 클레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젤리들을 붙여줬어. 이렇게 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 많은 간식들을 가져왔단다. 네, 부추에 말이야. 얼마나 M&M's가 많은지 좀 봐. 아주 멋있는 부추가 될 거야. 최고야! 손때 영리한 트릭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얘기하지 않았잖아.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직 신발을 보지 않으셔서 바로 사탕을 숨겨버렸어. 그래서 붙여버렸지. 바로 신발에 말이야. 지금까지도 난 이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맞아, 너무 동의해. 이건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얘들아, 또 뭐라고 속삭이고 있니? 뭐? 케이스와 부츠를 먹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한걸? 뭐야? 우릴 오해하신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먹어. 안녕하세요. 게이샤 탑승이 금지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티켓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춤을 추셔도 상관없어요. 춥네요, 여기요. 이제 부채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여행 되십시오. 자, 이 멍청이는 과자를 머리에 숨기는 게 비현실적이란 걸 몰랐나 봐. 하지만 머리카락을 넣는 건 매우 쉽지. 멋진 방법이야. 맛있게 먹어.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너무 맛있어. 왜 쳐다보는 거지? 먹고 싶어? 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다 나눠줄게. 게이샤에게 고마워하라고. 고마워, 너무 맛있어. 무언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여기 티켓이에요. 알려드릴게요. 기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니 젤리를 치우셔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간호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오, 의사시군요. 적절하게 오셨네요. 머리가 아픈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검사하시거나 약을 주실 수 있나요? 약이요? 머리가 아프세요? 자자, 가방 안에 무엇 있나 볼게요. 자자, 여기 약이 있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너무 아팠거든요. 잠깐, 이건 약이 아니잖아요. 왜 절 속이시는 거죠? 이건 스키틀즈네요. 기내 음식물은 금지예요. 네네, 야단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자볼까? 안녕하세요. 비행기에 탑승해도 되나요? 일단 서류 확인할게요. 그리고 가방도요. 내용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요. 이건 뭔가요? 유, 냄새야. 난 당신의 양말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겠어. 이 업무를 치우고 어서 빨리 비행기에 타세요. 안녕 모두들. 내 더러운 양말 작전이 먹혔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자, 버려야겠어. 유, 더러워. 이제 맛있는 스키틀즈를 맛볼 시간이야. 냠냠. 이건 너무 징그러워. 너무 더러워. 굉장한 맛이군. 왜 다들 이 사탕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도 탑승할 수 있죠? 공주님, 알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기내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행 내내 킷캣 초콜릿을 즐길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뭐 공주는 조심히 먹긴 해야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매우 맛있으니까 이렇게 다 먹어버릴 거야. 자, 어디 보자. 이건 정말이지. 이분을 비행기에 태울까요? 매우 굉장하시네요. 당신은 저희 회사를 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과자는 두고 가셔야 해요. 만세? 얘들아, 안녕. 내 신발지 좀 봐. 초콜릿이 얼마나 있는지 좀 봐. 여기 다 맛 스니커즈가 있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맛있는 간식을 가져오는 독창적인 방식이지. 같은 말만 반복하다 지치겠어. 기내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예요. 그러니 여기 상자에 담아주세요. 네, 이제 좋아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간식을 가져갈 수 없어? 그럴 수가. 이 초콜릿 달걀 흰 바구니를 어떻게 하지? 뭔가 생각해내야 해. 좋은 생각이 났어. 초콜릿 달걀을 일반 달걀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러려면 화이트 초콜릿으로 목욕시키면 돼. 자, 이렇게. 이제 바구니에 담고 준비 완료야. 티켓을 보여주세요. 티켓이요? 잠시만요. 여기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의심받지 않게 얼른 표를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표가 있어요. 네, 탑승하셔도 됩니다. 휴, 됐어. 안녕, 모두들. 이제 내 슈퍼 초콜릿 킨더를 시험해볼 시간이야. 오, 이게 뭐람? 끔찍해. 내 초콜릿이 다 어디 갔지? 자, 여기 티켓이 있어요. 비행 중에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돼요. 상자에 넣어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간식이 안 된다니. 오, 안 돼. 어떡하지? 우린 재료가 많은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뮤지컬 그룹인 척 하는 거야. 아무도 기타와 탬버린을 사탕으로 교체한지 모를 거야. 자, 이거 너무 멋져. 여기. 안녕하세요. 음악가예요. 자, 서류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아, 음악가신가 보네요. 뭐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제가 해봐도 될까요? 전 오랫동안 기타를 못 쳤거든요. 자, 됐어. 불쌍한 젤리들. 저를 속이셨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얼른 가지고 나가세요. 당신들은 출입 금지예요. 여기 티켓이에요. 자, 볼까? 또 25네. 티켓을 여기에 두고 가세요. 어떡하지? 네, 알겠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저기 경비원님, 간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야구모자 안에 사탕을 넣었어요. 이제 한번 터치로 저스틴의 야구모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럴 수가요. 여기 자, 사탕이에요. 브라보, 너무 멋져요. 이제 여기에 넣고 당신은 탑승하세요. 여기 서류예요. 네, 좋은 여행 되세요.
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사탕을 먹을 수 있지. What? 언젠간 복수하고 말겠어. 여기 제 서류예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여자가 아니라 여신이야. 근데 내게로 다가오고 있잖아. 너무 아름다워. 여기 좀 덥네요. 제 여권과 티켓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관심을 가지네. 확실히 실망스럽지 않은 하루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달리세요. 그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자자, 젊은이들. 티켓 좀 보여주시겠어요? 참, 몸매 좀 봐. 나랑은 너무 달라. 이게 뭐람? 드디어 이것들을 데리고 타려니 너무 힘드네. 여기 내 금덩이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안타깝네. 여행하자, 친구들아. 안녕하세요. 여기 티켓이에요. 다른 건 가능하지만 애완동물은 입장 불가능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토끼를 데려갈 방법이 없을까? 나에겐 숨길 멋진 모자가 있어. 안녕, 바비. 걱정 마세요. 저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권 받으시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뭐지? 애완동물은 기내 출입 금지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보호하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헤드 기어를 확인해도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뭘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권이에요. 우와, 이럴 수가. 어서 빨리 모자를 검사받아야겠어요. 이상하네. 실례했습니다. 지나가세요.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세요. 얼른 오세요, 선생님. 내 토끼가 혼자 남겨졌어.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트릭 하나면 별복숭이 친구가 옆에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된 것 같아요. 여기요. 이럴 수가. 감사해요. 동물 흔적이 없네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서 확인은 됐고요. 바구니는 검사해야겠어요. 안 돼. 제 고양이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 턱이 멋있다는 말씀 들어본 적 없으세요? 사진을 찍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안 될 이유는 없죠. 잠시만요. 일단 머리 손질부터 하고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됐어요. 얼른 비행기에 탑승해야 해요.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에이, 이게 뭐지? 빈 바구니? 동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만세. 여기 내 자리가 있네. 이제 널 보낼 수 있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제가 만져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랑스러운 고양이야. 이게 뭐지? 알레르기? 에치! Thank you.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문서를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스캔하고. 혹시 애완동물 없으신가요?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햄스터요? 예외는 없습니다. 애완동물은 금지예요. 부끄럽네요. 규칙이 엄격하네. 분명 개구리도 안 될 거야. 무언가 생각해내야 해. 밝은 책이 있네. 그럼 조금 수정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별로였으니까 개구리를 안에 넣어보자. 좋았어. 검문소로 이동해야지. 여기 티켓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깨끗하네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탑승을 환영해요. 여기 내 자리다. 짐은 방해되지 않게 올려놔야지.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후, 발견 못했겠지.
잘 있니 내 초록 친구? 이런 이게 뭐지? 내 머리에서 떨어져! 도와줘! 안녕하세요. 티켓 여기 있어요.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애완동물이 금지래. 오, 생각이 있어. 오, 이게 더 좋을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티켓이에요. 어라, 도마뱀이 산책을 나왔나 본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문제없어요. 어라, 갑자기 간지러워. 왜 그러시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지, 알렉스? 믿기 힘든데요? 무엇이 있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동물을 반입하려고 하다니. 어라? 저기 뭐가 있죠? 어서 빨리 도망가. 모르겠어. 놓쳤군. 안녕하세요. 티켓 받으시고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금붕어는 기내에 출입 불가능하세요. 저에게 주시면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동물과 헤어져야 한다니. 이 아이는 매우 민감한데. 생각이 있어. 잠시만요. 여기 서류 받으시고요. 탑승 수속 서둘러주세요. 이건 뭐죠? 동물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어라?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여기 내 자리야. 내 귀에서 무언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오, 안 돼! 뱀이야! 이건 괜찮아.